채굴 전략 받겠습니다. 교보증권 테헤란로 지점 최성환 지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큰 그림으로도 종목별 작은 그림도 잘 그리시는 분이십니다. 시장부터 점검 받을 텐데요. 지금 베어마켓 랠리라고 일컬어지는 7월 장세입니다. 8월에도 괜찮을까요? 증권사들이 지금 전망치를 보니까 8월에 대한 서머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여름 하면은 휴가를 많이 가고 실질적으로 시장은 과거에는 별로 재미가 없었거든요. 서머 랠리 기대감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약세를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분위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6월 달에 워낙 시장이 하락을 했었고 이후에 지금 7월 달에 반등을 하면서 8월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뭐 금리를 지금 75bp 미국 같은 경우 두 번을 올렸고 그리고 지금 경기가 좀 안 좋다라는 시그널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 침체 아니다라는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시장을 달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는 올라가고 있지만 또 경기는 신호들은 안 좋지만 침체는 아니다. 결국에 시장을 물가도 잡아야 되고 또 경제도 안정화해야 되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지금 그 반도체 쪽에 대한 뭐 계속적인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TSMC가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한 것도 있지만 미국에서 반도체 지원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뭐 세제 지원이라든지 또 그리고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뉴스가 어제도 SK 쪽 최태원 회장 어제 뉴스 나왔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좋은 뉴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시장의 우호적인 변수들이 하나둘씩 공개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8월도 안도랠리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셨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이제 현대차를 좋게 보셨다고 전해 받았는데요.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하반기에 좀 보셔야 될 게 그동안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슈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네시스나 고급차 쪽 그리고 친환경차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그리고 SUV가 이 고수익 차종 판매가 상당히 좀 확대가 되면서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고 주가도 여기에 좀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20만 원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하반기도 지금 아이오닉 6 이번에 나왔는데 아주 뭐 잘 팔릴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 예. 그리고 미국 내 판매 비중도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뭐 이런 차량 가격 자체가 이제는 뭐 그동안에 뭐 제값을 다 받고도 지금 네. 대기 수요가 1년 6개월 걸린다고 하니까 현대 뭐 현대나 기아가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공급난만 풀려도 많은 이제 차들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제품들 뭐 폰도 마찬가지고 그럴 텐데 일단 그거는 긍정적으로 이슈 해석해 주셨습니다. 자, 시장 먼저 큰 그림 측면에서 봤고요. 종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주신 종목들의 수익률부터 점검을 해볼까요? 7월 수익률입니다. 파크 시스템즈, 삼성 SDI 모두 10% 이상의 수익 챙겨주셨고요. 하나기술, 코스맥스, 네스틴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자동차 부품단이 좀 많이 보이긴 하네요. 혹시 볼 부분이 있을까요? 뭐 이 중에서 잠깐 몇 개 보면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증권사들이 지금 SK증권 또 현대차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17만 원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10만 원 아래에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예. 계속적으로 올해 뭐 상반기에 이미 사상 최대의 수주 실적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원자현미경 지난번에 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 그래서 올해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 SDI는 어제 뭐 하나솔루션 뭐 이런 그 태양광 쪽 강했잖아요. 결국에는 뭐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모든 신재생 에너지에 결국에는 에너지를 저장하려면 ESS가 필요한데 삼성 SDI가 이쪽에 또 강한 전기차도 있지만 배터리도 2차 전지 배터리도 있지만 ESS에 강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커진다면 함께 보시게 됩니다. 특히 어제 뭐 LG 그 전선 같은 경우 같은 경우도 어제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런 회사들도 전선 인프라가 또 필요하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넥스틴 같은 경우는
뭐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올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 주신 종목들 그때보다 주가가 위치가 위쪽에 있지만 여전히 볼만한 부분이 많이 있다 기억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최고의 종목으로는 인탑스 꼽아주셨습니다. 어떤 포인트일까요? 네, 삼성 그룹이 상당히 뭐 넥스트 그러니까 다음에 뭐 미래에 대한 먹거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뉴스가 신문에서 어떤 걸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로봇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은 향후에 로봇 사업을 키우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 시장 자체가 상당히 앞으로 커질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로봇 시장에 대한 그 전망도 뭐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나오고 있지만 뭐 2020년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뭐 33조에서 2026년이 되면 이쪽 시장이 86조까지 커진다라는 그런 시장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인탑스는 현재는 뭐 스마트폰 케이스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그런 우리가 플라스틱에 대한 사출 금형 전문 업체로 폰 케이스를 하면서 보급형 쪽에 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 모바일 쪽에 대한 전망이 조금은 뭐 세트업체 쪽도 그렇지만 하향되면서 여기에 따른 영향이 부정적으로 나왔었지만 지금 현재 전망은 하반기에는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가 좀 있고요. 또 하나는 뭐 그 진단키트 그러니까 이 케이스죠. 이쪽 부분도 사실은 상반기로 이제 거의 끝날 것 같이 분위기가 얘기했지만 다시 또 재유행을 하면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쪽 부분에 대한 매출도 하반기에 우려했던 부분 어느 정도 상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쪽 부분은 이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로봇에 대한 부분으로 향후에 미래 먹거리로 보면 좋겠고 증권사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목표 주가를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일단 증권사 목표가 제시하고 있는 쪽이 52,500원이라는 점 체크해드립니다. 교보증권 최성환 지점장과 최고의 전략 받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 강하네요. 외국인들 순매수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사고 오늘은 기관도 같이 삽니다. 이제 환 부담 덜어간 영향이겠죠. 양지수 1% 안팎의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런 좋은 분위기 연결됐으면 좋겠네요. 마무리 전략 이번 주 한 주간도 MTN과 함께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